참
열심히 불렀죠? 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불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뭐 전반적으로 다 아주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끌 때 조금 굉장히 불안한 거 그거 외에는 뭐 아주 좋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는. 프로그램에 프로파일이 안 나온 유일한.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예. 하염 전에 그 노래 듣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밤하늘의 예쁜 별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셀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내일에 워낙 가끔 그 어둠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데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온 것 같아서 상큼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것도 전혀 허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목금자리원 심사 기준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 이거 동의하시면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우세나 우세나 하면서 노래를 깜찍 발랄하게 하면서 타는 그룹을 타는 목동자 좋으셨죠? 저만 좋았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상큼 깜찍할랄 뭐 이런 게 뭐 모든 심사평을 대신해 주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거와 반대적으로 보컬 멘토링의 힘을 조금만 더 활용했으면 저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김현주 선생님께서 1차 예선하고 2차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굉장한 발전이 있었는데 음이 전체적으로 아쉽게도 굉장히 깜짝 달라는 것과 상관없이 음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아 그건 좋네요 시종일관 네, 음이 살짝 떨어져서 플랫이 돼서 그게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음악이 하는 게 혼자 노래한다면 좋았겠죠 굉장히. 하지만 같이 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밴드에서 베이스 치시는 집사님이 쳐주는 그 기준음에서 자기 멜로디가 있는 거고 박자도 드러머가 해주는 거에 기준에서 박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코러스에서 잠깐 코러스 하시는 백그라운드 하시는 목소리를 들리는데 그 백그라운드나 건반이나 베이스 특별히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떨어진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는 은혜를 받으면 다 펼쳐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영감이 무르익어서 음악으로 표현되려면 이렇게 계속 꾸준한 연습이 있다면 정말 더 좋은 깜찍할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저 문하영 양 이곡 원곡을 들어봤죠? 네. 저는 이 곡들을 제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쩌다 히트돼서 가수 된 거지 전 뭐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채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 다 외우고 있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호산나는 원곡을 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우리 뮤직팩토리 그 자료실에서 막 찾아가지고 힐송 비디오를 DVD를 찾아가지고 어제 막 2시까지 듣고 또 들었어요. 어디 가서 꽃트리를 잡나 하고 그랬는데 참 거기에 가깝게 잘 불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모니 하는데 거기 빛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빛이 떨어지는 거 참 많이 걱정돼요.
그거를 그건 조금 연습해서 잘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그 힐송팀 못지않게 아주 잘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 참가자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효과도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또 특히 7번 참가자는 또 시작부터 계속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목도 상한 상태가 안 좋으셨을 텐데 수고들 했고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